이천고 학생들의 공통점을 두루 갖추고 있는 학생인데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. 뭐 할 수 있어요? 악기 연주 잘합니다. 악기 연주요? 네. 오, 어떤 악기요? 기타, 베이스, 뭐 드럼, 건반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그중 기타 제일 잘 쳐요. 연주 해줄 수 있나요? 네, 연주 가능한데요. 저희 학교에요. 선생님 중에 별명이 락스타이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. 락스타라고 하면은 뭐 그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? 엄청 락필이 그냥 충만하세요. 락스피리트? 네. 정말 충만합니까? 네, 그냥 넘쳐나요. 자, 그 넘쳐나는 선생님 성함이? 김관재 선생님입니다. 자, 김관재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언제부터 이 락을 가까이 하셨는지? 대학교 때부터 예, 그 밴드 생활을 좀 했습니다. 야, 선생님의 그 락 스피릿이 우리 이천 고등학교 학생들이 골든벨 울리는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여기서 그 락커 버전으로 한번 이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안 될까요? 이천고 학생들이야! 골든벨을 위하라! 듯이 여러분도 열심히 학문을 갈고 닦아야겠죠. 정답은 숫돌입니다. 우리 이천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고생이 많은데요. 끝까지 침착하게 문제 풀어서 골든벨 꼭 울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문제 출제해 주시죠. The following is a famous saying said by a certain person. Genius is 1% inspiration, 99% perspiration. Who is this American inventor known as the king of inventions that got more than 1,300 patents? 하나, 둘, 셋! 들어주세요! 1%의 영감과 99%의 노력만이 천재를 만든다라고 얘기한 발명의 아버지. The answer is Thomas Edison. 정답은 에디슨입니다. 20세기 최고의 발명가였죠. 33번 문제입니다. 다음 속담을 듣고 이것자리에 들어갈 동물들을 차례로 적어주세요. 총 세 가지 동물입니다. 이것도 낯짝이 있다. 이건 목에 진주 목걸이. 이것 보고 놀란 가슴